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선거철이 됐는데 이 선거 분위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랑 만나서 어떻게 될 건가, 아니면 드루킹이든 펄스킹이든 지난 선거 대선에서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는가,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요즘 지방 선거라고 그거 뭐 관심 혹시 있으세요? 저도 우리 구청장이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이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아, 누가 거기 언제 한번 우리 황심소에 구청장으로 나오시는 분 한번 인터뷰했잖아요. 네. 강남구청. 맞습니다. 맞아요. 네. 사로님 사시는데. 네. 근데 그분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셨다며요. 네,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그 당내 경선을 해서 그 당원들과 뭐 일반 주민들이 별로 후보로 뭐 훌륭은 하시겠지만은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충분한 지지를 못 받은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관심을 가지지 않아가지고. 않았으니까. 잘 그 말은 본인의 심리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도 난 관심이 없고 누가 돼도 관심이 없다. 이 이야기네요. 저는 경기도지사 후보님들한테만 조금 관심 있어요. 네. 오. 그리고 또 유난히 전국에서 그쪽이 좀 시끄러운 편이잖아요, 요즘에. 오, 바로 그 사연이 왔어요, 오늘. 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 관련해서 이거 해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이재명 씨에 대한 뭐 방송을 해주세요. 이재명 씨 심리 분석을 해주세요. 뭐 이런 이메일 참 많이 왔는데 제가 이재명 씨를 이전에 대선 하기 전에 이 황심소에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는 이런 스튜디오가 없어가지고 성남시장 사무실에 가가지고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막상 사실 저는 이재명 씨 처음 직접 보니까 보통 뉴스로 봤을 때는 저분이 좀 뭐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그 방송 되게 화기애애하게 끝났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죠. 있는데. 제가 저하고 같이 이 인터뷰하는 정치인들은 되게 많이 까이는데 그러니까요. 저딴에는 그분을 좀 깐다고 했는데도 아 이분 깐죽깐죽하게 잘 넘어가시고 뭐 까이는 거에 대해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시면서 또 역으로 그걸 또 포장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네. 어쨌든 지방선거 때문에 본인이 일찍 사표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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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사를 나가시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논란이 많더구만요. 네, 많죠. 어떤 사연이 지금 왔어요? 네, 먼저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그리고 황심소 스텝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최근에는 개인 사연뿐 아니라 시사에 대해서도 나름의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더군요. 저도 글솜씨가 없지만 두서없이 글을 보내요. 다름이 아니고 성남시에 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최근 6.13 선거를 앞둬서인지 갑자기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누구는 뒷돈을 받았네, 누구는 댓글을 조작했네 등등 말이죠.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분은 은수미 의원이랍니다. 사실 전 이분이 예전에 테러방지법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발언을 10시간 넘게 하신 걸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 등에 출연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 특유의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하시는데 목소리나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과 달리 노동운동 하시면서도 고문도 당하시고 참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오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렬한 지지까지는 아니어도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폭 관련 사업가에게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 기사가 나오고 은수미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자신에 대한 공작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조폭 지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은 의원 말처럼 정말 공작이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성남이 그냥 일개 시잖아요. 서울특별시나 지방광역시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경기도의 많은 시 중에 하나인 작은 곳인데 왜 이리 시끄러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성남시가 재정이 많은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우와 세상에 맞았어요. 정말 성남이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5위에 드는 곳이더군요. 아무래도 판교 지역이 개발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인가 봐요. 박사님께서는 은수미 의원의 조폭 사업가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또 성남과 관련된 분 중에는 사실 은 의원보다 더 핫한 분이 있지요. 바로 이재명 전 시장 말이죠. 특히 성남에 재정하면 이분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특유의 말투로 열심히 벌어서 빚 다 갚았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셨지요. 이분 성남시장 하시면서도 각종 단체들과 시끄럽고 고소, 고발이 많고 자신을 비방하는 분들과 기존 정치인분들과는 다르게 강경 대응을 하셨지요. 특히 권력자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시민,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선출직 정치인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던 게 인상 깊었어요. 촛불 집회와 대선 분위기에선 그런 개혁적인 모습이 많이 공감을 사서 지지율이 솟구치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사연도 있었고요. 황심소 여러분, 사람의 심리에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황심소 중 황 박사님의 정치인 분석이 공감도 많이 되고 재미도 있고 해서 즐겨 들었습니다. 요즘 일상생활과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이재명 씨에 관한 스트레스입니다. 경기도민인지라 직접적인 투표권이 있다 보니 시급하게 이 사람에 대한 무수한 의혹들이 해명되거나 처벌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소속 정당 측은 뭔가 입장을 내놓았으면 하는데 집회도 하고 문자 행동도 하고 전화 항의를 해봐도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네요. 논란이 시작된 것은 트위터 닉네임 해경군 김씨가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다닌 것이었으며 그 해경군 김씨가 여러 정황과 증거에 의해 이재명 씨의 부인이 아니냐는 의심이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재명 씨는 해경군 김씨는 자기와 무관하게 고발도 조치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이런 후보자에 대한 소속 정당의 입장도 다르지 않기에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권리당원과 경기도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언론인도 이 문제를 다루어지지 않은 채 옛날의 사이다 이재명의 이미지만 떠올리며 경기도지사 확정 및 차기 대권 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이를 알리기 위해 경향신문 1면 광고를 낸 바 있습니다. SNS 활동뿐 아니라 일베 활동, 조폭 연루 등 무수한 논란들과 범죄 이력이 존재합니다. 나무위키에서 검색된 결과입니다. 현 시점에서 박사님의 명쾌한 사람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여 문을 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연이 하나 더 있었어요. 현재 이재명 씨의 민주당 후보 관련 당내에 상당한 분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반 이재명 세력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씨의 전과 사범, 가족 간 욕설, 성남시 성과 부풀리기, 해경군 김 씨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및 세월호 비난과 이러한 해경군 김 씨와 이재명 씨의 관계에 대한 논란 등등 다양한 이재명 씨에 대한 의혹으로 이런 사람이 도지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재명을 사퇴시켜야 한다. 또 친 이재명 세력의 주장에 의하면 반 이재명 세력의 주장은 의혹이거나 허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을 가지고 당내 경선을 거친 것이고 그 경선 결과 일반 유권자들 뿐 아니라 당내 권리당원들에게도 다수 득표를 했으므로 당원들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번 본선에서도 결국 경기도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특히 반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이지만 이러한 하자가 많은 후보이므로 차라리 남경필에게 투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이재명 씨가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의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저의 목적, 즉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것에 부합하는 선택일까요? 많이 혼란스럽네요. 박사님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심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은수미,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의혹과 공작 무엇이 진실인지 그 실체를 파악해 주세요. 네, 참 뭔가 이 성남을 중심으로 이재명 전 시장과 또 은수미 후보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이제 경기도 지사 민주당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게다가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네. 뭐 그분은 특별하게 뭐 이변이 있지도 않겠지만 뭐 당첨된다. 당첨.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선거는 로또 복권 당첨하고 당첨. 거의 같다고 항상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선이나 당첨이나 다 그거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선거에 임하는 사람의 심리도 거의 로또 복권 사는 심리로 참여하지 않을까. 뭐 로또 복권이 뭐 땅에서 쏟아나는 식물도 아니고 몇 자리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떤 판매소에는 더 잘 먹히고 어떤 데에서는 잘 안 뽑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럴 때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뽑는다고 할 때 그때는 어쩌면 이 명당에 가서 로또 복권을 사면 뭔가 내가 원하는 당선이 될 거다 당첨이 될 거다 나는 그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데가 경기도인 것 같아요. 특히 성남하고 경기도. 그런데 은수미 씨, 이재명 씨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아마 은수미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성남시장에 도전을 했다 라는 거에서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왜 은수미 씨를 언급을 했을까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은수미 씨 개인의 이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수미 씨는 사실 이전에 진짜 비례대표로 했다가 성남시에 국회의원 나왔다가 아마 떨어졌던가 공천을 못 받았던가 하지 않았나요? 전 의원.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 가셨던. 이... 그렇죠. 청와대는 네. 어떻게 해서 갔을까?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그렇죠. 문캠에서. 그렇죠. 원래 은수미 씨가 문재인 씨와 가까운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은수미 씨는 어느 쪽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은수미 씨는 청와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긴 했지만 네. 어쩌면 이재명 씨와 관련되는 뭐 정치 라인은 아니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은수미 씨가 뭐 사실 성남시 하면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상당히 유명해졌지 그 전까지는 성남시라는 시는 진짜 그 이름도 없었어요. 네. 성남시 안에 있는 하나의 구에 불과한 분당구. 분당구라고 아니고 분당. 네. 분당 옆에 성남. 이렇게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의 시장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높아요? 아니면 조금만 이 시의 시장이 높을까요? 실권은 아무래도 비서관이 높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뭐 실권이나 상징적인 의미는 비서관이 훨씬 네. 높죠. 이전에는 비서관이 그런 이 수도권에 있는 조그만 시의 시장으로 간다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았을 네. 거거든. 근데 이제 가게 된 거는 은수미 씨 개인의 특성보다는 성남시라는 그 시의 위치가 상당히 상승된 거를 나타내고 네. 그 상승된 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다른 지명도 이런 것들이 이재명 시장을 거치는 동안에 상당히 부각된 거를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 왜 은수미냐라는 이제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조폭 논란이든 또는 후원이든 어쩌면 은수미 씨가 뭐 그동안 최신을 잘했나 못했냐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는 공작이나 모함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는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가 출세했다 라는 사람으로 은수미 씨를 이제는 인정을 했다라는 하나의 표시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본다면 뭐 이분 성남시장에 당선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당선돼가지고 이재명 시장보다 더 시를 잘 이끌었다 소리를 들으면 이분도 또 도지사도 해볼 수 있겠네요. 나름 진정성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결국에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과거에 해왔고 어떤 능력을 보였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저 사람이 뭐 나름대로 깨끗하네, 네. 진정성이 있네. 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에 깨끗함과 진정성이 그게 참 관련이 있나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이 뭔지를 대부분 시민들이 스스로도 모르는데 인성을 본인이... 굉장히 많이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장이 되든 도지사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자기가 고아원에 가가지고 돈 많이 기부하고 양로원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 팔다리 많이 주물러주면 도지사가 되고 서울시장이 되는데 자기의 훌륭한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코미디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또 착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웃기는 짓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지거든.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 방기문 씨도 본인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늘 하는 짓인데 우리는 그걸 하면서 도저히 그게 의문을 안 가지거든. 의문을 갖기는 커녕 거의 이제 그게 거의 절차처럼 그렇죠. 절차처럼 네, 절차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도 뭐였죠? 이거 앞에 하는 것 거꾸로 끼고 자기가 하고 어겨지고 자기가 하고 진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코믹하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유엔 사무총장 한 사람을 뭐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참 인간성이 좋고 하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양로원에 가서 그런 쇼를 한다는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 이 국민들은 누군가를 뽑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뽑혀가지고 뭘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인성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유는 뭔가요? 정치 집단, 정당의 존재의 이유는 뭔가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을 만들고 또 도지사를 만들 게 목적이라고 말을 하던데요. 아, 그건 진짜 이 권력 욕에 가득 찬 분들의 이야기군요. 정당의 존재 이유는 어떤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치나 이념을 정치 활동으로서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권력을 잡는다, 이 정권을 재창출한다, 뭘 위해서, 왜? 이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지금 민주당은 왜 정권을 권력을 잡았을까요? 구호는 적폐청산. 그렇죠. 그렇죠. 적폐청산. 그런데 그분들이 청산하는 적폐는 뭘까요? 지금 주로 사람들 집어넣고. 그건 잘못한 사람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적폐청산이 잘못한 사람을 집어넣는 거는 권력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민주당, 지금 이재명 씨나 은수미 씨가 소속된 데는 민주당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주당이 보통의 정당처럼 다 똑같이 권력을 재창출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권력을 가지는 거는 그거는 뭐 민주당만 그래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으로서의 차별성 뭐냐 이거예요? 지금 거의 근데 저는 민주당이 성인 군자들의 집단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성인 군자들의 네, 어떤 흠결도 조금의 흠결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처럼 되어가고 있고 서로 그걸 또 견제하고 그 안에서도 항상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야.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 상당히 늘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진보는 상대방은 부패했고 우리는 부패하지 않은 도덕성이 많은 사람 이걸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에 본인들이 상대방이 부패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 외에는 본인들이 어떠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잘한다는 건 얘기 전혀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대체 뭘 하려고 하는 정당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민 씨나 이재명 씨의 논란을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들은 뭐 일개 개인으로 사인으로서 지금
6.13 지방선거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당의 대표로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성남시. 성남시. 그러면 그 정당이 이 대표를 내므로써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에서 그냥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지지율 높은 사람을 그냥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그냥 권력을 잡고 당선만 되면 누구든 좋다라는 마음으로 후보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이 이재명 씨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안수민 씨에 대해서 뭐 공작이든 후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먼저 궁금한 것이 이재명 시장을 반대하는 이분들 그리고 끔을 계속 찾아내고 지금 계속 공격하시는 그분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분들이신지 아니면 민주당 외부에 있는 분들이신지 그거가 아직 저는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뭐가 궁금해요? 만약에 그분들이 민주당 내부에 계신 분들이라면 네. 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에서 선출한 후보인데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정당에 소속돼 있더라도 내가 미는 후보가 있고 네. 이재명은 내가 미는 후보가 아닌 후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굳이 강경피를 찍겠다 뭐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민주당에게 유리한 그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는 네.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행동하는 타겟은 마치 우리 정당의 이익 또는 우리 정당을 뚜렷이 잘 대표해서 나타나는 뭔가 인물을 지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모여든 분들은 권력을 잡고 내가 그 권력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간다면 내가 지지하고 내가 미는 사람이 그 권력을 가는 거는 선이지만 같은 정당에 있더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그거는 당을 위해서는 좋으나 나를 위해서 나쁜 일이 된다면 심지어는 그거 자체는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그거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상대방 당의 후보가 되는 게 더 낫다라는 심리까지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가 그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악영향이 있는 건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치고 대표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인간이 지금 후보가 됐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철 전 후보님의 지지 세력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뭐 그거를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 씨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재명 씨는 기본적으로 악이라고 믿을 때 내가 이재명 씨를 지지하지 않은 거에 대한 내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스스로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도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다른 후보를 지지했는데 지금 이재명 씨가 이제 후보가 됐다. 그렇다고 내가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건 또 내가 뭔가 못할 짓을 한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게 그러면 많은 민주당원들은 당이라는 어떤 큰 집단의 정체성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가 지지하거나 자기와 연고가 있는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지를 하고 또 그거와 애착이나 연대를 가지는 그런 심리인가요? 하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민주당이든 심지어는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당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기보다는 그거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결사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결사조직이 존재를 하더라도 겉으로 뻔하게 놀라는 소리가 있잖아. 민주당의 정통은 수십 년에 뭐 민주화 항쟁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럴 때 민주당을 잘 나타내는 게 DJ냐 또는 뭐 노무현이냐. 뭐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의 유산을 더 이야기하고 DJ 대통령의 유산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 뛰쳐나가지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쪽에 계시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그 당의 정체성을 지역 구도에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수준을 뛰어넘는 뭐 하나의 전국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던 또는 뚜렷한 이념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정체성이 형성된 정당이 아니라는 걸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고 원수민 씨가 성남시장 후보가 됐을 때 이것이 민주당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걸 잘 나타내주는 거죠. 그럴 때 민주당은 그러면 민주세력을 대표한다고 그래도 진짜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캐스팅을 가지는 이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남경필 씨와 사실은 딱 대립되는 거. 남경필 후보인 경우에는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낑깡인가? 오렌지죠. 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낑깡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있는 집 자식으로 잘 나가는 또는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것이 옛날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 이 면면이 이어지는 이 나라의 보수 기득권 세력을 대표한다. 나름대로 뭐 변호사도 하고 돈도 좀 있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화전민 자식으로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남경필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인 출신과 또 계층의 측면에서는 극적인 대비가 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는 과연 수구 보수 세력이 여전히 자리를 잡을 것인가 완전히 신진 사대부가 아닌 신진 흑수저 계급으로 나름대로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남이라는 곳이 아주 재밌는 지역이에요. 네. 왜 재밌는 책인지 아세요?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그 삶과 약간 닮아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흑수저에서 갑자기 금수저가 된 그런 그러니까 아무 잘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지역 있잖아요. 근데 뭐 판교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과 조금 닮아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성남은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이 경기도 지역에서 옛날에는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70년대가 맞을 거예요. 서울에서 달동네라고 있었죠. 네. 서울에서 달동네 있으면서 그 달동네를 다 개발을 하고 이제 막 아파트촌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밀려 내려간 데가 어딨냐 하면 경기도 광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광주 지역이 지금 성남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서울에서 달동네인 사람들이 거의 강제로 이주한 지역이 바로 지금의 성남 지역이에요. 성남이 판교로서 개발된 게 1980년대고 80년대에서 90년대가 이제 분당 개발 시작되는 거였고 그 전에 10년 앞서서 그때는 실제로는 서울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도시 빈민들이 강제로 이주했던 지역이 경기도 성남이었고 그래서 폭동까지 일어났었어요. 뭐 지금 우리 난지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은 이제 난지도도 엄청나게 개발되고 네. 상암, 네. 테크노밸리 뭐 이런 식이 됐는데 70년대 성남은 거의 서울에서 다 밀려가지고 나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철거민 지역 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바로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이재명 씨 고향은 저기 경상도 안동 지역이거든. 안동 지역에서도 더 산골에 있는 거의 화전민. 화전민이라는 게 사실은 경작할 땅 없어가지고 산에서 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서울로 진입도 못하고 정착한 게 바로 성남 그 광주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광주라는 명칭이 아주 조그맣게 사용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도시 빈민으로서 성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고 원수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대학생 시절에서 소위 말하는 도시 빈민 학생운동을 했던 그 분이 이제 그쪽 지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존재의 이유 또 이분들의 어떤 지금 상태로 보면 상당히 성공한 건데 이분들이 거쳐나가는 과정은 엄청나게 사실은 거친 환경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는데 뭐 사실 우리가 70대, 80대 지나면서 힘들게 생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 60년대부터 이재명 씨가 출생한 거는 64년, 63년, 4년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가서 뭐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그 스토리가 결국에는 70년대에 다 일어난 스토리거든. 그래서 70년대 그 지역이 완전히 도시 빈민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2010년대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이야기하면서 첨단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마치 아주 빈민가에서 이 첨단 테크노밸리 같은 세상으로 바뀐 것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씨나 은수미 씨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무 거칠다라고 받아들일 수 거칠죠? 있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빈민가에서 생활한다라는 거는 이재용 씨가 거칠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봤어요? 뭐 영화에서도 사실은 자기 직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안하무인으로 묘사가 되지만 외부 사람한테는 아주 매너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재벌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 근데 네. 내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치여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하고 은수민 후보는 어쩌면 그 성남이라는 지역 자체의 변신을 가장 온몸으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면서 아주 번듯하고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너가 어릴 때 얼마나 천박하게 또 얼마나 너희 집안이 별볼일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형태로 이제 과거의 행적을 문제 삼아가지고 너는 경기도지사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성남시장이 될 자격이 없어 이야기하면 저거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속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질분하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가 번듯한 사람이 될수 없는 건가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남경필 씨가 이재명 씨 욕설하는 걸 나로서는 도저히 못 듣고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럴 때지 자식이 마약하는 거는 그러면 지 맞습니다. 자식이 마약했으면 자기는 그 집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도저히 자기는 할수 없어서 내 자식을 파양시 아 파양이 아니구나 족보를 파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정상이죠. 네. 모든 게가 갸무든 게 나무란다고 딱그 꼴인 것 같아요. 그럼 남경필 후보는 똥 묻었고 지금 이재명 씨는 겨 묻었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분이 다 싫어하겠네요. 예. 네. 아, 그리고 두 분을 다 개로 만들었네. 아, 그 경기도 도민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토큰이네요. 네, 저한테 선택권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화를 못 그렇죠. 내실 것 같습니다. 어떤 개를 찍는지. 근데 아무래도 그런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추진력 있으시고 뭐 돌격 앞으로 이런 성격이시다 보니까 좀 근데 자수성가에서 추진력이 있고 돌격 앞으로만 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돌격 앞으로 멋먹어도 고해요. 뭐 수업 칠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거 없으면 일단 조금이라도 한 패라도 붙으면 무조건 고야. 지금 따지고 할게 어딨어. 그거를 또 그럴 수 있구나. 이재명 시장이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약간 의구심을 가했죠. 저 인간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약간 타협을 잘안 하실 것처럼 보여요. 타협이 잘 없고, 약간 뭔가 민주적인 소통 없이 혼자 결정하시고, 조금 독단적, 또는 독선적일 것 같기도 한 이미지가 조금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 나죠.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가 스스로 성공을 만든 사람은 남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도와준 부분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을 때 본인의 성공이 더 멋있게 드러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독선적이다라고 했을 때 막 혹시 마이너스 이야기 해보셨어요? 인상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상이 안 좋아. 막 푸근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내한테 욕하는 거야? 아니, 동상이몽이라는 그 TV에 아주 포장돼서 나오려고 하는데도 너무 자기적이죠. 인상이 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TV 나와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냐 뭐 이런 거를 보이시는데 그게 본인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상황에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게 본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진짜 진정성이 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촛불 시위 같이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하면 사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감히 쭈삐쭈삐다그런 눈치 보거나 해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내 대신에 있는 대로 해줄 때 내 속이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이다가 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권력을 좀 더 크게 지면 어휴 진짜 위아래 없이 막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까 거침없이 그럴 때 그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게 적이 분명하고 그 적을 때려 부술 때는 시원하고 통쾌하고 좋죠. 근데 적과 아군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칼날이 내한테 날아올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이재명 씨의 장점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죠. 그러려면 본인이 그 칼날이나 그 권력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고 또 그것의 지향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조금은 거칠게 보이니까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도 이렇게 참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TV 프로를 통해서 친밀감을 주려고 하니까 뭐 이재명 씨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저 아저씨 웃기네, 재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하다하다 참 쇼를 하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게 대차대조표를 좀 따져보면 뭐가 이긴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 사실 약간 야 참 우아해 보려고 참 노력하신다 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조금 없이 살다가 있게 되면 있는 척도 해보고 또 뼈대가 없는 집이 뼈대 있고 역사 있는 양반 가문인 척을 하려면 며느리 뼈도 뼈대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우리는 이 뼈대 있는 집은 가문이 아니고요. 오징어과거나 문어과라고 차라리 주장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나은데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포장을 하면 할수록 조금 거부감이 더 생기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실제로 포장을 해야 되는 절대적인 어떤 시대적 변화나 당위성을 만들어낼 필요는 있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뭐 남경필 씨 집안 뼈대 이 이재명 씨 집안 뼈대 따지면 이재명 씨가 도지사급으로 넣을 집안 뭐 그런 거 이야기는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는 본인의 개인기를 가지고 내가 나오는 거는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어떤 것에 뭐 경기도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떤 목적에서 내가 남경필 후보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 그것이 부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게 전혀 없는 거 맞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내세울 수 있는 건 해경궁 김씨가 네 부인 아니냐 내 부인은 해경궁 김씨가 아니다 장덕궁 김씨다 아니 경복궁 김씨인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무슨 그렇지 경기도에 궁이 있긴 있구나. 무슨 궁이 있는지 아세요?
수원 화성에 있는 별궁이 있어요. 내 부인은 해경궁 궁식 아니고 별궁 김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려고 내가 도지사 나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 선거가 조금 더 재미있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경궁 김씨는 나 잘 모르겠고 앞으로 별궁 김씨라고 불러달라. 네.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슈가 다 사라지고 예, 남경필이 마치 친문인 것처럼. 그럼. 어, 예. 어, 이제 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냐. 그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신분열적인 상황에 있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누가 더 미쳤나 이거를 지금 경진하는데 네. 나의 부인을 별궁 김씨로 불러줄 거냐 해경궁 김씨로 불러줄 거냐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부인 이름이 뭐지 않냐 나머지 부인 이름 가지고 삿대질을 해야 되는 이 선거가 된다면 이 동네에 참 쉽지 않죠. 네. 그게 바로 경기도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라는 게 경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울 기예요. 아. 수도에 가까운 그렇죠. 서울과 아이고, 가까운 그렇죠. 너무 짠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경기라고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서울 경자에 가까울 기자가 저 경기도인데 그래서 서울이 되고 싶으나 서울이 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그래서 번듯한 집안의 인물이 되고 싶으나 번듯하지 않은 번듯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본인이 지도자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도의 지도자로 끝날 것이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이 차이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경기도와 이 성남의 역사성과 지리성과 또 그 인물성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 심오하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다. 네. 이 그런 생각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를 살펴보면 이미 성패는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더 우리가 고상한 척하면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 이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보내주신 분들은 이 방송에 별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이재명 지금... 후보를 좀 더 씹어주든가 해야 되는가? 그러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든지 씹어주죠. 자, 그럼 또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씨가 사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하죠. 뭐 그분이 거의 자해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고서는 힘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희 입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목적,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것에 부합하는 선택일 거예요. 그건 당권. 아니 민주당 후보가 일단 경기도 지사가 되고 성남시장이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것에 부합하죠.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지금 미생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건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서의 결정적인 결함 또는 결핍된 부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의 성공은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평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평화가 이슈가 되고 있으면 국정은 이미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도록 하고 네. 그걸 또 잘 보필을 해야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방선거를 또 이겨야 이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방선거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압승을 해야죠 완전 압승을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특히 경기도는 뭐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이 남한에서 북한하고 경계를 하는 접경지역이 있는 반이 경기도예요 반이 강원도예요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연결을 하거나 철도를 내거나 모든 걸 할 때 그게 여당인 경우가 좋겠어요? 야당인 경우가 좋겠어요? 여당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뭐 질문할 일이에요? 질문 안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문재인 정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동시에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다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예전에 이 해경윤 김씨 사건도 있었고 또 예전에 이재명 이 시장이셨을 때 대선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서로 이렇게 좀 했던 게 내가 그건 되게 언론에서 그냥 이 제대로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민주당 이 같은 당에 있어서 민주당 내 아까도 그건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라는 당이 하나의 뚜렷한 이념이나 정체성에서 통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보다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권력을 잡기만 하면 이 당을 내 거로 만들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이 당은 다 바로 나의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내거든.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 과정에서 또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을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데 그거보다 더 대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넥스트 대권 주자로서 가장 많이 연상될 수 있는 사람. 원래는 안희정이었잖아요. 원래 안희정이었는데 안희정 씨가 조용히 사라지는 바람에 조용히 사라지는 않았죠. 좀 시끄럽게 사라지는 바람에 네. 이재명 씨가 존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 씨를 자기 대권 주자로 경계하는 사람일수록 차라리 그런 경계되는 인간은 애초에 네, 싹을 자르는 것이 좋다라는 네. 생각에서 지금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재명의 결정적인 허물이나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안타깝게도 내 마음이 우리 이니 마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 마음이 이니 마음이 아니고 이게 뭐 거의 처용과 부르는 수준이죠 네. 이 밤에 달 밝은 밤에 놀다 집에 들어오니 두 다리는 내 건데 또 다른 두 다리는 누구 것이냐 세상에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도 충분히 내가 읽어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지 알겠네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분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그거는 이재명 씨가 어떻게 했고 해경궁 김 씨가 누구고 또 오는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아시게 된다면 6.13 지방선거를 뭐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대한민국이 어떤 변신을 하고 그럴 때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더 관찰하고 관조하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 클리어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